비유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표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세상에서 유명해진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유명해지긴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사실은 잘은 몰라요. 제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할 것인지 왜냐하면 재직 서약이 있는 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까 맞지 않을까. 그러나 365일 우리가 말씀 큐티를 아마 지금까지 한 400여 명 아직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360몇 명까지 봤어요. 아마 400명 가까이 가고 있지 않을까. 500명을 목표로 했는데 하루도 안 빼고 인증하고 큐티하기로 그래서 마음을 결정을 하고 오늘도 큐티 말씀으로 주일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오늘 큐티를 또 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두 분 목사님이 설교를 잘 열어주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맞아주세요. 맞아요. 희경아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가방 메고 말이야? 무슨 소리일까? 나 아주 좋은 데 갔다 왔지? 좋은 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어디 그렇게 좋은 데를 다녀온 거야? 나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다녀왔어. 눈이 정말 정말 예뻤어. 저기 가서 뭐가 재밌어? 핸드폰 와이파이도 안 되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밥 먹고 산책하고도 기도하고 아우 나 거기 계속 있고 싶었잖아. 근데 여긴 왜 다시 내려온 거야? 이 세상 속은 정말 복잡하고 정신없잖아. 아니 이렇게 내가 산책을 하다가 저 십자가를 딱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려가야 되겠다 세상 속으로. 에이, 너 이제 심심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내려온 거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떨어져 있으면 계속 말씀만 볼 수 있으니까 좋기는 했는데 세상에 빛은 될 수 없겠더라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내려가야 되겠더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혼자 잘 사시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 그치 그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런 많은 일들 하셨지.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빛을 주셨잖아. 나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세상으로 왔지. 근데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야? 나도 엄청나게 좋은 곳에 가고 있어. 좋은 곳 어디? 내 인생에 아우토반 같이 뻥 뚫어줄 만한 그런 곳. 바로 학원. 공부하러 가는구나. 근데 표정이 왜 그래? 그 중압감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중압감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또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막 엄친아 같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 같아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왜? 잘 생각해봐.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지.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엄청나게 위대해져야 되겠잖아. 그래서 그거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아유 힘들어 보인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과 실패는 잘하고 못하고에 있지 않는다고. 중요한 건 왜 누 무야.
왜 눈물? 처음 듣는 말인데 무슨 의미일까? 왜? 왜 해야 하는 걸까? 누 누구를 위해서? 무 무엇을 드릴까 말이야. 바로 왜 눈물. 우리가 잘하려고 잘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가 영광을 드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보다 공부가 우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공부를 섬기게 되는 거야. 알겠어. 나도 이제 세상 앞에서 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게. 아,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잘 새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우리 같이 함께 그 길로 출발! 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첫 번째 주제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가이사와 하나님의 대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아마 이해하시겠고요. 큐티를 못하신 분은 아마 잘 짐작이 안 가실 텐데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죠. 그 예루살렘의 입구에 서셔서 해발 700m의 그 고지에 있는 요새 시온성 예루살렘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골짜기를 지나서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로 올라가시면서 왼쪽에 감람산, 오른쪽에 예루살렘 성의 입구에 서셨을 때 그 유월절의 순례자들이 또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했던 그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예루살렘 성의 행렬 앞에 서셨을 때 예수님은 홀연히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시죠. 거의 통곡에 가까운 눈물을 터뜨리십니다. 사람들은 대단히 의아하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닥칠 엄청난 재앙과 그리고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하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 했던 적이 몇 번이었던가. 예수님은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갔는가. 그래서 이제 30여 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은 로마 군대에게 이제 멸망을 당할 거예요. 300만 명이 거기로 다 모여들어서 로마군과 대항하다가 300만이 거의 다 몰살하게 될 거예요. 로마군의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만 110만 명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으로 이제 흩어져 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 재앙을 미리 내다보실 수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전쟁과 죽음의 두려움이 끝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피난처를 보여주실 거예요. 다른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길을 따르도록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며칠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 그들은 종교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갈 대표자들을 하나님은 정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서약을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갈 대표자들이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대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세상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 하나님의 대표자들은 누구죠? 제사장이고 왕이고 재판관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로등이 길거리를 지켜줘요. 가로등을 다 세울 필요는 없어요. 듬성듬성 세우지만 그러나 그 가로등의 대표성을 통해서 그 거리에 어두움을 밝히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교의 대표자들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거스린 길을 지금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길을 가면서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이를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유명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을 장악하고 그 주인과 대적하는 악한 농부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제 망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돌이키려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악해져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오히려 죽이고 그 시신을 무덤에도 묻지 못하도록 담 밖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포도원을 차지하고 아주 잘 살면서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아니죠. 포도원은 망하게 되겠죠. 생명의 포도원은. 예수님이 그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게 자기들을 향한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의 비유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죠?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면죄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았다.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메신저를 그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고 증오했을까요? 이건 성경 안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왜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복음을 받아들여 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필요해서 받나요 선물이? 없는 거니까 받아요? 없어. 나한테 그게 없어. 아, 선물 포장지를 보자마자 저거 나한테 없는 거네? 그래서 받아요? 아니면 얼마짜리니까 받아요? 그거 아니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 때문에 받죠. 뭔지도 몰라요.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도 몰라요. 내가 쓸지 안 쓸지도 몰라요. 그죠? 예. 샴푸를 받았다면 샴푸가 아직도 많이 있어. 그러면 당장 안 쓰겠죠.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나 혼자 다 써야만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받는 거죠. 선물 받는 게 어려워요. 나는 잘 모르겠어. 선물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모르겠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주셨고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려는 분이세요.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세요. 그게 왜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자는 거죠? 왜 복음을 거부하려는 거죠? 나한테 그 얘기하면 나 당신 얼굴도 안 볼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봐야 하나님 믿어봐야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았다고. 마치 선물을 받고 나서 선물 받기 전보다 훨씬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런가요? 선물 받고 망해버렸어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하나로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요즘 한국에 유행이라는 그 별따기 로또 아파트 분양이 나에게 돌아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치명적인 암이 나에게만 예수 믿으니까 피해갈 거라고 이제 점차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암에 걸리고 치명적인 암에 걸리고 그러던데 그런데 예수를 왜 믿어? 우리에게만은 암이 피해간다는 보증을 누가 해주지 않는 한 내가 그런데 결국 예수를 왜 믿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식에서 나만 특별한 정보가 오고 그래서 대박이 나지도 않을 게 분명한데 그런데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어? 여러분, 이게 유물론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이고요. 그리고 돈과 힘과 관계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피해서 인간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즐기면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려요. 당시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되므로 점점 나빠지고 있고 너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 그 방식을 버려야 한다. 그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구약성경의 열왕기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요. 예, 그리고 말씀을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축복해주기만 하면 안 돼? 잘 될 거야,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느냐고?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고 너희 안에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길을 가라고 말하는 게 크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다 죽여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를 갈면서 싫어하고 그를 죽여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가 헤롯 당원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하나, 그 둘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해관계에서 서로 배가 맞은 거예요. 저게 적은 나의 친구.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교원 영색으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 아첨하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말씀을 바로 하시고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덜을 가르치시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고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유물론적인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눈앞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예, 몇 년이든 친절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이해관계를 가져오겠다면, 계약을 딸 수만 있다면 말이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저 그런데요, 아 정말 그냥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니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저 유명한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예, 유대는 로마의 속주이잖아요. 속주이죠. 특별한 형태의 식민지죠.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그러나 세금은 거두어들이는 군사적인 그 군사력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자치권을 허용하는, 이게 로마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지배해가는 방식이었죠. 예. 그래서 로마는 그 법 위에 세워져 있는 그 법치적인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정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조세와 인두세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증거를 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기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영어 보면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프로 붙이고, 그죠? 예, 예, 녹음기가 숨겨져 있어요, 이제. 예, 그러면서 결정적인 증언을 받아내려는 거예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에는 칼이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거 그거 부당하지. 왜냐하면 젤로 땅, 과격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지도부들도 대부분 세금 내는 게 반대였어요. 명분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이방인을 왕으로 얘기한다는 성경적인 율법 때문이래요. 예. 신명기에 보면 17장 15절에 이방인을 왕으로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말을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표면적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돈을 주기 싫은 거예요. 예. 돈을 주기 싫은 거야. 그들은 사실상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주둔하는 군대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는 거야. 그 보호는 지금 받고 있어. 그런데 돈을 내는 건 싫어요. 이해관계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주지 마. 그러면 그들이 그거를 증거로 해가지고 증인 세워서 바로 로마 총독부에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가 공식으로 되면 십자가 처형을 받아요. 반란군이나 노예들을 달아주리는 죽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야 되지. 그러니까 내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유대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건 자기들에게만 통하는.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함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물어봐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되잖아요. 예? 세무서 정보 들어가서 예, Q&A 세금 내기 들어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디 신한은행, 아니 농협 어디에다가 구좌 번호 이체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그들이 노선에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불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회당도 있고 성전도 있고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 속에 사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거죠.
그게 유일한 목적인데 그 목적은 로마 사람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잘 살려다 보니까 힘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죽음을 피해서 오래 살아야 되고 인간의 문제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 돈과 권력과 죽음의 문제 가지고 몰아세우면 인간은 꼼짝 못한다. 인간은 그거에 다른 게 아니야. 그러려고 하나님도 믿고 그러려고 종교도 가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죽음의 문제만 가지고 뭐라 세울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뭔가 볼모로 잡아가지고 뭐라 세우면 금방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럴 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예, 가이사와 하나님을 같은 레벨로 보고 있다는 거죠. 뭐 하나님 믿고 어쩌고 해도 이 가이사하고 똑같은 거야. 가이사는 뭐예요? 로마 황제는 어쨌든 이 세상의 힘이잖아요. 네? 이 세상의 힘이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왜 믿어? 이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죽음을 피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네. 그런데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돈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을 버려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하나님을 실패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사고 안 당하고 그리고 돈 가지고 힘있게 재밌게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가이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사사건건 부딪혀. 사사건건 부딪혀. 로마 황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그래서 걸려요. 왜냐하면 쟤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금을 안 내거든. 그러니까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는 거잖아. 아니 우리가 가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주둔군을 보내고 돈 들잖아요.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 보내가지고 군대를 주둔하고 그들을 자기를 지켜주는데 그리고 그들이 돈을 말이죠 자기들이 주조해낸 화폐와 동전을 쓰잖아요. 그죠? 그 동전이 신용을 그 돈이 신용을 얻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엄청난 비용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쟤들이 혜택은 누리고 줄 것은 안 줘. 그 이유가 그 유대인의 하나님 때문이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로마하고 이해관계가 맞어요. 그러니까 가서 로마는 가서 걔들을 쳐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보다 더 낫지 못해요.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물론적인 세계관, 유물론적인 세상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 황제와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인 거예요. 내가 돈이 안 되면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편에서 잘못이다. 어떤 분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해요.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 자리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차 요원이에요? 네? 여러분이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보냈는데 학점을 잘못 따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누군데요, 여러분? 누군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전부 다 하나님하고 경쟁을 시켜요. 하나님은 그것 이상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 이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세속화예요. 유물론적인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어떠한 목적을 주셨는지 우리 인생은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한국 뉴스를 안 보기로 작정을 늘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됐나 또 무슨 일이냐 가끔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봤더니 메인 뉴스의 앵커가 나와서 한국 교회가 왜 모양인가 진짜 걱정을 해주나 그거는 아니죠. 왜 코로나 때문에
자꾸 감염이 생기는데 왜 자꾸 예배를 드리고 문제가 생겨? 도대체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무슨 실천년대 뭐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는 분이 게스트로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겁니까 한국교회는? 그랬더니 그 게스트가 말하는 거죠. 헌금 때문이죠 뭐. 네. 아, 헌금 때문에요. 헌금 거두려고. 주여. 그러니까 앵커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헌금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듣고 껐어요. 네. 안 들어봐도 알겠고 듣기도 민망하고 듣기도 싫어요. 그들은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뭔가 이해관계가 있을 거라고. 그죠? 아니면 적어도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야 내가 천국 간다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든지, 예? 그래야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그 이해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제국주의적인 이해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뭔가 돈을 빼돌려 먹든지, 뭔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34살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건강을 누릴 수 있었을 명문가의 자제들이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조선에 다친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폐결핵과 싸우고 젊은이들에게 건강과 비전을 돌려주는, 왜 그랬다고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아무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돈과 이해관계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냐고요? 헌금 모아서. 그래서 우리가 왜 노래방을 열죠? 한국 민족의 노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돈을 벌려는 거죠. 왜 헬스클럽을 열죠? 한국 사람이 다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아니죠. 왜 월세를 내고 가구 헬스기구 렌트비를 내고 왜 인건비를 주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왜 은행에 빚을 지죠? 돈을 벌기 위해서죠.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밥그릇 싸움이에요. 노래방도 술집도 헬스클럽도 교회도 똑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잘 살고 그리고 돈 벌고 살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회에는 미래가 없어요. 이런 세계관 속에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딪히면요 누구라도 총을 들고 싸울 수 있어요. 중세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라인강변에 성을 다 지어놓고 이 사람이 세금 받아요. 왜 받는데요? 내 맘이야. 그러니까 그 저쪽 편에다 또 성을 지어요.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여기다가 세금 내고 저기다가 세금 내고 여기다가 세금 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성과 성이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싸워요. 예. 유럽은 그렇게 언제나 싸워왔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고 프랑스와 독일이 싸워요. 왜 싸우죠? 이유는 없어요. 밥그릇이 걸리니까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예. Winner takes it all. 아바가 노래한. 예. 승자가 모든 걸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져야 돼. 죽음은 끝이야. 잃어버리면 다 끝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그래서 죄와 전쟁의 끝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거나 세상을 구원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이 세속화가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데나리온에 새겨진 가이사 형상, 세상 문화 이야기. 예.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세금 내라, 내지 마라 그러지 않고요. 야, 동전 하나 있으면 가져와봐. 동전 하나. 예수님은 동전도 하나 없었어요. 동전 하나.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여기에 누가 새겨져 있지? 그 한 데나리온의 동전 하면은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에는 누구가 그려져 있어요? 미국 안 살아봐서 몰라요. 제가 뭐 제퍼슨도 써 있나요? 네.
아니면 링컨? 어쨌든 그런 사람도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예, 뭐 이런 사람들 써 있죠. 근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그 다음에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아들 아우구스투스,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그의 어머니 리비아의 초상과 함께 예, 폰티펙스 막시무스, 대제사장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지?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몽미?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카이사의 것이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다고요. 그 사람은 왜 그 동전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 동전을 쓰기 위해서죠. 동전을 쓴다는 건 뭘까요? 그 동전을 발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로마 황제 이름으로 발행한 거예요. 그 발행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였고요. 그 발행한 동전을 쓴 사람에게 신용을 보장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신용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제국이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동전을 내야 물건을 사고 그 동전을 받으면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니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그 동전을 발행한 사람에게 유통시키는 것이 맞을 거야.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주려무나 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 위에다가 피뢰침을 달아요. 왜 달죠? 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못하니까. 그건 하나님을 피뢰침하고 대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번개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예? 번개와 천둥을 만드셨는데 번개와 천둥은 눈이 없어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연현상이 생기면 아무데나 쾅쾅 때려요.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번개 한번 맞았거든요. 예. 피리침에다가 맞았는데도요. 예. 건물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냥 가다가 아버지! 번개를 한번 쾅 맞으니까 아, 그런데 교회당이라고 번개가 피해가진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도 달지만 거기다가 피뢰침을 이렇게 달아놓는 거야. 그러면 피뢰침이 번개를 흡수를 해주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구만. 아니죠. 그러면 피뢰침만 달아놓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 잘 살아요? 아니죠. 눈 없는 번개 정도 피할 수 있을 뿐이에요. 피뢰침 갖고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에 뭐가 필요하죠? 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죠. 번개가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분데스방크가, 한국은행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들은 그 화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참 답답해 죽겠네. 화폐를 발행한 사람에게 그 화폐에 대한 정도의 신용과 그 문제는 거기에다가 맡겨.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신 거야. 우리가 수돗물을 마시잖아요. 수돗물을. 예. 국가가 정수해가지고 식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 물을 마셔요. 아, 하나님은 안 믿는구만. 하나님 믿으면 수분을 공급해 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세상이 만든 물을 마셔? 그거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거라니까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옷을 뭐를 입고 계셨을까요? 어디에서 만든 옷을 입으셨을까요? 갈릴리 부티크에서 사가지고 예수님 옷을 입으셨죠. 그러면 이 세상의 옷을, 그 옷을 만든 사람도 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럼 예수님은 죄인일세? 예,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이 문화들은, 예, 보이는 문화들은요, 이 물질들은요, 그 안에 물론 죄와 탐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만 그 가운데 뭐가 죄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대결을 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은
10만 원짜리 옷을 입으셨는지 1천만 원짜리 옷을 입으셨는지 예수님의 그 옷을 예수님은 그러나 숭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옷 입을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 힘들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광대의 옷을 입으셨어요. 자기가 입으려고 한 게 아니라 빌라도가 입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들 수 있으면 초라하게 보여서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므로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예수님에게 아마도 찢어진 광대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 홍포를 붉은 옷을 입혀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피투성이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가장 못나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 거잖아요. 유물론적인 세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해? 그죠?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병이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야. 예. 심지어 주차장에 가서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주차 자리가 없어. 하나님 없어. 이거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내가 헌금하고 투자한 게 얼만데 주차장 자리도 하나 안 나와. 그런 하나님 뒀다 어디다 써먹어? 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옷이 그 홍포가 2000년 동안에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흠모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옷이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걸 입는 바람에 그게 밸류가 올라갔으니까 경매장에 가면 1억 달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와, 유물론적인 사람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죠?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찢어진 예수님의 그 죄수의 옷을 우리는 흠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세상은 물질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상의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는 것과 물질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16개월짜리 어린애를 그 입양한 어린애를 왜 때려서 죽였느냐고요. 어떤 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저는 너무나 이해가 잘 된다고요. 너무나 이해가 잘 된다고. 예.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들 가운데는요. 그 생명 구원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다시 이식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황제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 그래가지고 신격화를 시키고 로마 황제를 신의 자리로 올렸는데 미안하지만 그때 로마에 살던 단 한 사람도 황제가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가십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은 줄리어스 시저죠.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예, 그는 전쟁의 신이었고요. 300개 정도의 나라를 정복했고 그리고 그 힘들다는 갈리아 전투에서 7년 만에 정복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요. 그는 전술의 대가이고 정치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그가 동성연애자라는 소문은 계속해서 돌았어요. 그리스가 로마에게 예, 좋은 일을 해준 것도 동성연애 관계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물론 검증은 되지 않았어요. 이 시저가 나중에 황제의 이름이 되었던 이 시저라는 이름 그가 소문난 바람둥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원로원의 부인들을 건드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빚쟁이였어요. 돈 빌리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대접할 때 부유한 사람 여기저기 다 돈을 끌어다가 써서 그런 부채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그랬던 시저가 나중에 죽임을 당할 때 브루투스의 칼에 찌를 때 올라온의 무방비 상태로 갔다가 그가 최고의 권좌에 있을 때입니다. 예. 그는 모든 전기를 다 몸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다른 사람들의 밥그릇을 뺐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살해를 당하는데 그를 살해한 이들이 그를 붙잡아놓고 27번을 칼로 찔렀습니다. 네. 얼마나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는지 그 칼을 찌르는 사람들이 막 서로 급하게 칼을 찌르다가 서로 자기들을 찔렀대요. 그러면서 27번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가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얘기해도 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신의 자리에 오르시는 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닌 줄 알면서도 왜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로마 황제가 우리들에게 이해관계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권한을 주고 그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면 오케이. 그런 거예요. 유물론적인 그리스도인은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도 봉사하지, 돈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길은 그와 달라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도구와 수단일 뿐이에요. 3번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세상 이기기.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종대왕 형상을 새겨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링컨이나 토마스 제퍼슨이나 아니면 미국 대통령의 형상을 새겨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야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70, 길면 80, 요즘은 수명이 길어졌죠? 90, 100세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떠나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돈과 보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 있다가 한국 잠깐 방문하고 가면 한국 사회 재테크와 이런 데 사람들이 다 빼앗긴 마음과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와요. 예수 믿고 우리가 사는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세상은 다 자기 거 실속 챙기고 그냥 앞서 달리는 것 같은데 난 참 바보처럼.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예수 믿고 사는데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따돌리고 못 살고 그렇게 놔두시면 안 돼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긍휼히 여기세요. 예. 차지하고 올라가고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긍휼히 보세요. 적대자로 보지 말고 긍휼히 보세요. 그 우리는 우리도 그 가운데 경쟁자의 하나고 N분의 1이고 우리의 밥그릇도 그 가운데 있어서 빼앗기고 뺏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삶의 방식을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기에 충분해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예요. 걱정 말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너희 가운데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거야. 주님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돈은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예, 그게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엎드려지지 않을 거예요. 올해 한 해 동안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 되실 거예요.
주님으로 옷 입은 우리는 초라하거나 비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일어서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꾸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올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김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세상을 하나님 적으로 대결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의 죄도 문제점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구원하며 치유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 다음 세대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전쟁의 참화 속에 질병과 또 역병 속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치유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달려갑니다. 그렇게 응답하며 기도하십시다.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